모빌리티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사람의 몸뚱이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옮기는 거, 짐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옮기는 거를 의미해요. 모빌리티에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B 지점의 범위가 극단적으로 넓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졌어요? 우주공간까지 가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달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이런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저희 퓨처플레이가 만든 테커플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만도랑 5년째를 맞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영역의 확대, AI의 진보 이런 것들을 같이 담을 수 있는 회사들을 고르고 골라서 선발했습니다. 프론티어를 가져가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고민과 실행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옵트 AI 대표 이재호입니다. 가용자원이 제한적인 엣지 디바이스에서 효과적으로 AI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을 소프트웨어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혹은 드론과 같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최앞단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엣지 디바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엣지 디바이스에서 직접 AI를 처리하는 개념이 사실 엣지 AI인데 엣지 AI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전송 필요 없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에 유리하고요. 보안이나 엣지 디바이스 자체의 배터리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기술인데 그에 반해서 실제 엣지 디바이스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컴퓨팅 파워도 제한적이고요. 배터리 사용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AI를 돌리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되는 산업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AI 모델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복잡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됐다면 실제 제품에 실는 과정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높은 성능의 AI 모델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지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옵트 AI를 발견했을 때는 절반의 열광과 절반의 탄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AI 회사를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이거 엣지에서 어떻게 돌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꾸겨가지고 디바이스에 넣을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가 AI 모델 잘 만들면 언젠가 누가 꾸겨서 넣겠죠. 뭐 이런 식의 답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묵묵히 하고 계시다? 특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같이 그걸 하고 계시다는 면에서 저희는 열광했고요. 근데 저희 탄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내 몸을 맞춰서 이걸 꾸겨 넣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도와드린 부분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 몸으로 이걸 꾸기는 작업을 하면 우리 사람들의 시간을 파는 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회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로 제이콥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 옵트 AI의 엔지니어 분들의 뇌를 카피해서 그걸 AI로 만들자. AI를 압축해서 인베디드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를 AI로 만드는 걸 회사의 비전으로 삼자. 대표님이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다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가자를 회사의 비전으로 바꾸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VF 스페이스 대표 양준영입니다. 자체 개발한 메탈 프린터를 활용하여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의 환호와 90%의 탄식이 있는, 왜냐면 로켓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 학부생인 거예요. 학부를 졸업한 분들도 아니에요. 그 만도와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1년에 한 팀 정도씩은 정말 그 또라이 팀을 뽑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아, 마지막에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 VF 스페이스 안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22년도 8월에 액체 로켓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 팀을 모으게 됐습니다. 22년 10월쯤에 현재 우수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더 이상 창업을 미루면은 이 시장이 레드오션이 돼서 제가 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팀 멤버들을 설득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학사도 없으면서 어떻게 로켓 기술을 개발하냐라는 그 스테레오타입을 뚫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중희 대표님과 한번 만나서 저희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로켓을 만드는 게 단순히 좋았다면 좀 더 시장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본격적인 스타트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VF 스페이스를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를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베이스캠프 1에서 오늘 밤에 잘 자지 못하면 베이스캠프 2, 3, 4를 못 올라가요. 그럼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를 보면서도 베이스캠프 1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목적지를 잡고 실행을 해내야 돼요. 근데 로켓을 만들겠다라는 회사의 베이스캠프 1은 뭘까요? VF 스페이스가 내부적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답을 들고 왔습니다.
로켓을 구성하는 비용 중에 제일 비싼 비용이 뭘까? 굉장히 돈을 많이 잡아먹는 건 동체였어요. 강성을 유지해야 되고 빠르게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3D 프린팅인데 실제로 미국에 금속 3D 프린팅으로 로켓을 만들겠다는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로켓보다 더 큰 공장만한 걸 만들어서 거기서 3D 프린팅을 하는 걸 만들었는데 VF 스페이스 분들은 훨씬 더 소형 기자재로도 로켓의 동체를 3D 프린팅 할 수 있겠다. 베이스캠프 1은 금속 3D 프린팅을 포커싱을 하고 이 금속 3D 프린팅을 연구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미니어처 로켓을 실험해서 나중에 두 개가 만나게 하는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데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포인트는 인건비였던 것 같아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뉴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국가 주도의 우주산업을 올드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도 뉴스페이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주도하게 됐지만 이 올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구형의 생산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로켓을 자동 생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되어야 이 발사 비용이 크게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에 적합하고 또 빠른 대응력으로 로켓을 생산할 수 있는 메탈 프린터라는 기술을 사용하면은 로켓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들은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100% 다 먹을까라는 생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존을 한다는 건 경쟁을 한다는 거고 우리 피터 티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모든 망하는 기업은 경쟁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그님들 머릿속에 다 내가 하는 이 업에 있어서는 경쟁자를 없애겠어 혹은 경쟁자가 없는 업을 난 처음부터 골랐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불황을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미 확정 매출만 10억이 넘고요. 지구는 요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엔 인간은 지구를 탈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 Expansion of Humanity's Boundaries라고 하거든요. 인류 경계의 확장이라고 해서 달, 화성, 그리고 범우주적인 문명이 될 때까지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기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류의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창업을 해나가고 또 중간중간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금방 극복하고 다시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창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되게 흥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년 전부터 딥테크 노래를 부르면서 테크 센트릭한 스타트업이 미래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뭐 테크 유니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유니콘은 배달하는 회사, 뭐 상거래하는 회사, 금융하는 회사 이런 그냥 온라인의 점과 점을 연결해주는 거래계 회사들이 거의 다 유니콘이 돼서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믿는 미래가 진짜 오나? 코로나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굉장히 많은 딥테크 회사들이 벌써 IPO를 했고 이미 시가총액이 2조 3조를 바라보고 있다. 딥테크 유니콘이 드디어 나오고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이동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땅이건 공중이건 바다든 우주건 저는 다 모빌리티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새롭게 정의되는 모빌리티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테크놀로지가 필요할지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하나하나가 저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굉장히 더 커진 모빌리티의 미래 더 커진 모빌리티의 가치를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